파키스탄 남서부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 적어도 70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과 이슬람 무장 세력 IS가 서로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카이로 정규진 특파원입니다. 병원 복도가 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건물 입구엔 희생자들이 피를 흘리며 곳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퀘타의 한 국립병원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응급실 입구에서 괴한 한 명이 입고 있던 폭탄 조끼를 터뜨렸습니다. 응급실에는 때마침 출근 도중 총에 맞아 숨진 주 변호사 협회장을 조문하려는 변호사들과 취재진 200여 명이 몰려 있었습니다. 적어도 70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여기 미디어 वाले जो आए थे बदमाश का करो वगैरह जो थे इसको इंटरव्यू दे रहे थे ना तो अचानक ब्लास्ट हो गया ब्लास्ट होने के बाद जो है 10 मिनट अंधेरा था फिर इसके बाद जो है फायरिंग हुआ 파키스탄 탈레반의 강경 군파인 자마툴 아흘라리 변호사 비격과 자폭 테러의 배후를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IS도 범행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테러 배후를 놓고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정규진입니다.